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등 대고 자는 것을 싫어해서 엄마, 아빠 배 위에서 자거나 엎드려야지만 잠을 푹 자는 아기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기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부모에게 알리고 울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하도록 인도하는데 수면만큼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기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엄마, 아빠 배 위에 이렇게 엎드려 누웠을 때, 그리고 엎드려서 놀다가 사라라락 잠이 들었을 때 굉장히 깊이 잠들곤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기들이 엎드렸을 때 더 잘 잔다고 생각해서 많이 엎드려 재우곤 했고, 엎드려 재운 아기가 심장이 강하다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엎드려서 잘 자더라도 엎드려 자는 것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매우 건강했던 아기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데 영아 돌연사 증후군 발생률이 엎드려 자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오랜만에 귀염둥이 출연. 대부분의 아기들은 엎드려 자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 가슴과 배가 막히게 이렇게 안아줬을 때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들고, 또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기를 가슴과 배가 막히게 이렇게 안아줬을 때 아기들이 잠이 들고, 또 아빠들이 가장 편해하는 자세 이렇게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재웠을 때 아기가 잠이 잘 들곤 하죠. 그리고 특히 태어난 직후의 아기들은 아빠나 엄마의 배 위에 있을 때 무척 잠이 잘 들곤 해요. 이렇게 배로 누워서 자면 아기들이 더 깊이 잠들기 때문에 각성 반응이 매우 조용해지면서 수면성 무호흡이 발생하는 동안 깨어서 다시 호흡을 정상대로 할 수 있는 그 정상 호흡의 패턴을 시작하는 것을 막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을 10년 동안 경영하면서 수면성 무호흡 증상의 아기들을 굉장히 자주 봤어요. 1년에 몇 건은 돼요. 아기가 시퍼레지면서, 여기 인중이 시퍼레지면서 아기가 순간적으로 무호흡이 옵니다. 그러면 바로 신생아 실엔 베지넷의 아기들을 다 바로 눕혀놓기 때문에 그걸 즉시 발견할 수 있어서 아이를 울리거나 어떻게든 두드리고 마사지를 해서 호흡을 정상대로 돌려놓거든요. 그런데 엎드려 있으면 부모가 그 여기가 파래지는 모습이나 수면 무호흡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수면성 무호흡이 있더라도 아기 스스로 깨어나서 각성을 하면서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엎드려 자는 아기들은 너무나 깊이 잠들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배로 엎드려 자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자세를 고집하기 전에 빨리 등으로 누워 자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아기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는 절대 등 대고 누워서 안 자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기가 등을 대고 눕는 것이 왜 불편한지를 엄마들이 살펴봐야 돼요. 제가 작년에 코칭했던 한 아기는 이 뒤통수가 너무나 동그랬어요. 그래서 누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동그란 머리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또 여기에 짱구 베개를 또 여기다 하니까 아기가 머리가 더 꺾인 거예요. 아기는 불편해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기가 등을 대고 누워서 자는 것을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더니 아, 너는 뒤통수가 너무 동그래서 너무 짱구라서 안 되는구나 해서 제가 수건을 말아서 여기에 목침을 딱 해줬더니 그때부터 누워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등을 대고 누워서 자기에 우리 아기가 뭐가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너무 편편한 걸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고요. 또 바닥이 너무 단단한 것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뜨는 것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우리 아기가 등 대고 누워 자는 것이 무엇이 불편해서 못 자는 건가, 등 대는 것이 그냥 단순히 등 센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 대고 누워 잤는데 도대체 너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엄마가 찾아봐 줄게 하면서 우리 아기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목이 이렇게 서져 있는 것이 싫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아기가 평평하게 탁탁
딱딱한데 누워있는 것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딱딱한 것을 싫어하는 아기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혼잎을, 여름 혼잎을 좀 여러 겹 접어서 아주 푹신하지 않게 좀 이렇게 탄성은 있지만 아기가 누웠을 때 싹 들어가게 이렇게 감싸주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아기들이 편편한데 딱딱한데 눕는 거 싫어하는 아기들은 좀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면할 때 아기들 수면으로 이제 속삭이나 스와들 혹은 스트립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애기는 이거 다 풀어버리고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은 아기가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또 혹은 아직은 잠이 확실히 들지 않았는데 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아기가 누워서 자는 곳에 미리 이제 쌀 수 있는 것들을 쫙 펼쳐놓고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재우지만 너무 이제 완전히 엎드린 자세로 아기가 2개월가량 됐는데도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너무 재우지 말고 약간 눕는 자세로 조금 이렇게 흔들어서 아주 살살 흔들어서 좀 눈이 가물가물가물 감기거든 그때 이제 싹 눕혀놓고 살짝 싸매주면 아기들이 다 그대로 싸매진 상태로 잘 있어요. 그리고 누워서 토닥토닥 접시 위에 젤리처럼 약간 몸이 흔들리도록 해주면서 누워 자는 것은 편안한 거야 이렇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속삭이를 꼭 해주세요. 속삭이 대용 스트랩이나 스와드럽을 해주셔도 되고 팔을 항상 올리고 있는 아기들은 스와드럽 항상 차렷하고 내리고 있는 아기들은 스와드 미가도 낫겠죠.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싸져 있으면요 더우면 안 돼요. 좀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싸고 또 위에 이불까지 덮고 하면 아기가 더워서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속삭이를 매우 불편해한다 하면은 단단하게 싸져 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약간 느슨하게 싸주고 이 안에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기한테도 좋다. 우리 아기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싸개를 해준 상태로 엎드려 재우면 진짜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면 쿠션을 아기의 앞부분에 두지 마세요. 수면 쿠션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의 가슴을 얹기 위해서 뭔가 수면 쿠션 올려놨는데 아기가 움직여서 그것이 얼굴 쪽으로 호흡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 쿠션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머리 쪽에 있는 수면 쿠션은 다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아기가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것을 저녁 시간에 하세요. 아기가 길게 자는 시간에 하고 낮 시간에는 조금 유예를 두었다가 저녁에 잘 자기 시작하면 이제 낮에도 도전하세요. 그리고 아기가 등 대고 누워 자는 것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좀 천천히 길들인다 생각하고 누워서 자는 것은 편안한 거야 하는 것을 적어도 1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는 꾸준히 알려주셔야 아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기가 등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잠들기 너무 힘들어 한다면 엄마들이 안아서 살살 흔들어서 조금 재운 다음에 아기가 약간 선잠일 때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엉덩이 살짝 내려놓고 머리를 천천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손을 좀 늦게 빼세요. 이불에 찬 그 기운 때문에 아기가 잠에서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가만히 두었다가 천천히 하나씩 빼면서 엄마의 손등으로 이 아기 이불이 조금 데워지게 해준다면 아기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일관성을 잃지 마세요. 꼭 일관되게 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떤 아기든지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거 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일관되게 했을 때 반드시 아기는 배우게 될 거예요. 아기가 스스로 뒤집기를 시작할 때는 이제 속삭이를 풀어주어도 되고 등 대고 누워서 잤더라도 아기가 뒤집기를 하기 때문에 살짝살짝 엎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당장 배로 누워 자면 더 오래 자고 더 길게 잔다고 자꾸 그렇게 재우지 마시고 등 대고 자는 것을 생후 2개월부터는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엄마들 등 대고 누워 재우는 거 너무 큰 과제지만 아기가 천천히 적응해 줄 거니까 힘내서 꾸준히 일관되게 해보세요. 엄마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